들을 준비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버려지는 마스크의 팝핑 처리를 통한 식물 배양토의 제작을 주제로 발표할 SNL 동아리의 김가연, 정민택 학생입니다. 먼저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 동아리 SNL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NL이란 Salt and Light의 약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다짐이 담긴 동아리 명입니다. 저희의 주요 활동으로는 라벨 제거 캠페인이나 분리수거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 세미나를 열어서 이론을 학습하고 오늘과 같은 에너지 환경 탐구 대회에 참가해서 직접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진이고요. 보시면 다양한 전공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환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탐구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문제, 그 중에서도 일회용 마스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지난 2011년 3월부터 9월 동안 일주일간 생산하는 마스크가 7천만 장에서 2억 장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마스크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일회용이기 때문인데요. 이 일회용 마스크는 평균 450년 동안 분해되고 이것을 소각할 시에는 1톤을 소각할 때마다 3.1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활용하면 좋을지 보다가 기존의 의자나 옷걸이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그 물품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 배양토로서 식물을 기른다면 그 재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식물을 기를 수 있다는 그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식물 배양토를 제작해 보기로 했는데 그럼 마스크에서 어떻게 식물 배양토가 되느냐 마법 주문을 거는 건 아니냐 하는데 이제 바로 마스크 팝핑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팝핑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토양 식물 배양토로서의 주요 기능인 토양 투수성과 토양 보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탐구 목적은 다음 4개와 같고 최종적으로는 최적의 식물 배양토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탐구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팝핑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끈과 철심을 제거하고 분쇄한 마스크를 물에 불려줍니다. 이후 앞에 보이시는 팝핑기를 통해서 마스크를 팝핑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나온 결과는 아래 두 사진과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조건에 따른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종, 사, 6, 8 세 가지 기압을 주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샘을 통해서 이제 관찰한 모습인데요. 이 왼쪽에 팝핑을 안 한 마스크보다 오른쪽에 있는 팝핑을 한 마스크에서 공급이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4, 6, 8 기압을 각각 비교해보면 가장 압력이 큰 8기압에서 공급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후 탐구에서는 8기압에서 팝핑한 마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식물 배양토 제작입니다. 저희 토양은 상토를 사용하였으며 흙과 8기압에서 팝핑 전처리를 한 마스크의 부피비가 2대 8, 4대 6, 6대 4, 그리고 8대 2가 되도록 식물 배양토를 각각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식물 배양토는 보시는 사진과 같고요. 다음으로는 투수성 비교 실험입니다. 식물 배양토에 있어서 물이 잘 흡수되고 잘 빠져나가는 투수성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탐구에서는 대조군인 흙과 팝핑 처리한 마스크 그리고 앞서 서로 다른 비율로 제작한 식물 배양토의 투수성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으로는 이 투명한 PVC관에 각각의 실험 재료들을 넣고 이제 물 100ml를 넣어서 부어서 이제 10초 후에 유수된 물의 양을 측정을 해서 투수성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한 투수성 비교 실험 결과인데요. 팝핑 마스크에 유수된 물의 양이 가장 많았으며 제작한 식물 배양토에서 팝핑 마스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배양토의 투수성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식물 배양토의 투수성이 더 좋을 것이라는 예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작한 식물 배양토의 투수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수성 비교 실험입니다. 이제 보수성이란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투수성과 같이 이제 보수성도 식물 배양토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식물 배양토의 보수성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보수성 실험 방법으로는 먼저 이제 건조된 실험 재료들의 질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조된 실험 재료들에 이제 물 200ml를 넣어서 1시간 동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흡수한 상태의 실험 재료들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앞에 이제 물 건조된 상태의 실험 재료들의 질량과 물을 흡수한 상태의 실험 재료의 질량 차이를 재서 보수성 비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고요.
그래서 흙과 파핑 마스크의 비율이 2대 8인 식물 배양토에서 흡수된 물의 양이 가장 많았으며 흙과 마스크의 부피비를 서로 다르게 해서 만든 식물 배양토에서는 마스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흡수된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물 배양토에서 파핑 마스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배양토의 보수성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이온 치환능 확인입니다. 토양 교질의 작용으로 양이온을 흡착하는 능력을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정량의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치환성 이온의 총량을 당량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양이온 치환능 확인 실험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노르말 암모니아 침출법은 pH 측정을 통해서 암모니아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노르말 초산 침출법에서는 pH 측정만으로 촌 치환성 이 양이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직접 상추를 재배해보면서 저희가 제작한 식물 배양토의 성능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작한 식물 배양토에 직접 이 적치마 상추를 기르면서 토양의 pH 변화를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흙과 마스크의 비율이 2대 8인 식물 배양토에서 pH 감소량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양토의 성능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상추의 생장 정도는 다섯 가지 모두 일주일간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주일밖에 관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즉 6개월 정도의 관찰을 통해서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마스크 전처리 과정에서의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의 한번 결론을 내보았는데요. 먼저 폐마스크 자체는 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공장에서 버려지는 불량품이나 자투리 조각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핑 전처리와 소각, 모두 열을 이용한 방법이지만 소각은 마스크를 저렇게 태워야 하는 반면 파핑 전처리는 일정 압력 조건까지만 올려주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므로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8만 원 정도 더 한 시간에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스크 외에도 면으로 구성된 소재인 면티와 손수건 등을 활용해서 더 식물 배양소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었던 김가연, 정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